안녕하십니까. 화상흉터 하나만 유대역 미소사랑의원 원장 서정권입니다. 자, 오늘은 화상흉터를 치료를 하는데 어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해야 될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상흉터 치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심한 화상흉터들이 치료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음 조건이 뭘까요? 저희 병원을 말씀드리면 화상흉터 하나만 치료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상흉터 하나만 치료한다고 해놓고 치료 결과는 좋지가 않으면 안 되겠죠. 치료의 결과가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저희 병원처럼 아주 일정한 결과를 많이 나오는지, 진짜로 좋아지는 사진들이 있는지, 그런 치료 사진을 많이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좋은 거겠죠. 화상흉터를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지, 두 번째는 화상흉터를 치료를 하는데 결과가 훌륭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는지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상흉터 하나만. 이 환자분은 20년 전에 10살 정도 돼서 연탄난로에 얼굴을 대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병원에 오기 3년 전에 피부 이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두꺼운 흉터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보려고 피부 이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상 전문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대학병원급입니다. 자가 피부 이식을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좀 단단한 게 있고요. 울퉁불퉁하고. 지금 보시면 코에까지 지금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봉합한 흉터가 입술 위쪽하고요. 입술 밑에까지 지금 다 있습니다. 20년 전에 화상을 난로에 대었고, 그 다음에 3년 전에 피부 이식 수술을 했고, 프락셀 레이저를 한 10번 정도 받으셨고요. 이 환자분이 처음에 이제 치료를 할때 얼굴 쪽이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위에 쪽에 눈꺼풀도 피부 이식을 같이 하셨습니다. 눈꺼풀하고 눈 밑에, 그 다음에 코 주변, 그 다음에 윗입술, 아랫입술까지 아주 어려운, 치료하기 아주 꽤 어려운 분야에 피부 이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뭐이 정도면 치료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첫 번째 치료를 잘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왔는데, 두 번째 치료를 할때 보니까 명확하게 구멍자국이 나 있죠. 얼굴하고, 코하고, 입술 위쪽, 아래쪽. 아, 저렇게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아, 구멍자국이 이렇게 박혀 있고, 아직도 까만 자국이 있고, 좀 약간 울퉁불퉁하죠. 이 까만 자국이 이제 없어져야지 되고요. 이질감이 없어져야지 됩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두 번째 치료도 두달 만에 와서 잘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거 이제 세 번째 보죠. 자꾸 이제 까만색이 이제 없어져 가죠. 까만색이 자꾸 이제 없어져 갑니다. 색깔이 부드러워지고 경계도 흐리멍텅해집니다. 처음 사진 다시 가볼까요? 처음 사진 이렇게 경계가 확실하게 선을 일부러 그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있는데, 치료를 하면서 경계가 없어지는 듯한 효과가 생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치료할 적에도 환자분이 사실은 좋아지는지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색깔이 많이 좋아졌는지, 단단한 게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매일매일 자신이 얼굴을 보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을 뚜렷하게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상흉터 하나만 다섯 번째 치료할 때이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조금 단단한 부분 단단한 곳이 있었는데, 단단한 곳이 많이 풀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환자는 얼굴 쪽이라서 제가 좀 힘들더라도 듀오돔을 좀 많이 붙이게 했어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치료 결과를 위해서 많이 붙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재생을 할때 벌써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간 울퉁불퉁한 게좀 있고요. 이 피부의 질감이, 피부 이식을 해서 생겼던 이질감이 있는, 완전히 남의 피부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 피부를 붙여놓은 것 같은 이질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많이 없앴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뭐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결과가 아주 나왔어요. 16년 12월 달에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15년 8월에 시작을 해서 16년 12월 달 사진이니까 지금 뭐 거의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아주 행복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아집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게 굉장히 더 부드러워지고요. 1년이 지나서 17년 10월 사진이 되겠습니다. 17년 10월 사진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 좋아지는 게 80% 좋아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카만 부분도 좋아지고요. 경계가 명확했는데 경계가 흐리멍텅해지는 것도 좋아지고요.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했는데 이것도 평평해지고 아주 질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단단한 부분도 부드러워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치료 결과 처음과 끝의 사진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피부를 이식한 얼굴에 치료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질감, 그것을 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한 사진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화상 흉터를 치료를 하는 병원을 선택을 할 적에는 얼마나 전문적으로 화상 흉터를 치료를 하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해서 치료 성적이 좋았는지, 옛날에 한두 명 치료해서 겨우 치료했다고 말하는 선생님은 아닌지, 또 한두 명 치료를 하는 거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두 명 치료를 한 사진이 아니고 계속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화상흉터 병원을 고를 때 전문적인 병원인지, 치료 성적이 좋은 결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는 병원인지 잘 보고 병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상흉터 하나만. 그래서 오늘은 얼굴에 자가 피부 이식을 한 환자들도 치료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화상흉터 하나만 그대여 미소사랑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상흉터 하나만.